Enjoy. 늦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에 몸을 살찌우셨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동시 한 편 들려드리는 거 어떨까요? 네. 우리 반 어린이 수는 내가 있어야 26명이 된다. 크고도 넓다는 이 우주에서 내가 차지한 넓이는 얼마일까?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는 온 집안이 빈 것 같단다. 자기 아마 아이가 쓴 책인가 봐요. 다음으로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선이 갑자기 옆으로 떨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우질 못해서 스케치북을 보고 한다라는 말씀.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뭐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특별하게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선녀가 오늘 띄워주시면 네. 소.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 나는 신나게 불구경을 했다. 기.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정말. 반전이 있네요. 동시를 들으니까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네. 뮤직 큐. 사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 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장훈 선녀 팔 벌려 웃음 짓고 수근 동자 해맑게 미소 지을 때 고개 숙인 논밭에 열매 노랗게 익어만 가는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마음만은 아이처럼 순수한 신통방통 장신 만사의 결 단신에게 물어봐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은 늦가을 감수성 충만하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동자는 독서를 좀 하는 편이에요? 가끔 봐요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아. 그 뭐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아. 그 저는 뭐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가시고기라는 가시고기. 뭐 많이들 아시는 책인데 아빠의 그 뭐라 그럴까 희생 뭐 이런 거를 다룬 그런 책이거든요. 그 책 어때요?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아 선녀와 나무꾼. 아 진짜 왜? 나 가만. 자. 출연자 근황 뉴스 시간. 아, 제일 재밌는 시간이죠. 매니저를 하고 싶다 하던 박병호님 소식인데요. 네네네. 연예인 매니저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기분 파악하는 거라던가 오늘 내 기분이 어떤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지려고 안 좋아. 네. 굉장히 안 좋아.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 한 곳에 1차 합격하고 지금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 2차 면접. 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본인 네. 또 책임감이 더 커질 예, 거예요. 예. 예. 저희 매니저 그 태구가 잠깐 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됐답니다. 아, 예. 알게 됐답니다. 아, 예. 그게 참, 네. 참 네. 미안하더라고요, 제가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사이가 어색한 게 고민이라고 찾아온 그 9살 차이 자매에 있었잖아요. 예. 저희 둘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왜 어색해? 튜브를 한번 엎었었거든요. 정적 흘러가지고. 저도 엎었어요. 제 거를 쓸 때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언니한테 안 물어보고. 분위기 좀 카페를 갔어요. 인스타에서 나온 증명서들을 찍어갖고 온 거예요. 어색하게? 네. 저희랑 상담 후에 네. 동생이 언니한테 드디어 그렇게 쫑알쫑알 된대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나 봐요. 예. 뭐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예. 벌써.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을 응원해 드릴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패션 죽이는데? 네, 꾸미고 왔는데. 그래. 여기 아닐까요? 어. 아니, 여기 이런 시간에 여기 오면 손은 누가 키워? 손은 누가 키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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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전문가 박윤희 씨 어서 오세요. 영수증 아주 그냥 그 광이야. 자, 이름. 이름이요? 박영진입니다. 영진. 몇 살이지? 41 됐습니다. 박영진입니다. 박영진입니다. 그치, 영진이가 낯을 많이 가려. 어. 그래.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와, 여기 고민하는 사람들 오는 건데. 제 고민은요, 방송에서나 아니면 그냥 밖에서 사적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서나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해서 왔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개인적인,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왜 안 하면 되잖아. 돌아가요. 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기 코미디 할 때, 개콘이나 이제 코빅 할 때는 사실 뭐 제 얘기 할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짜여진 대본대로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한 14년을 살다가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예능을 어떻게 또 하게 되고 하면서. 고정으로? 예. 네. 뭐지? 국민영수증. 국민영수증 하는 네. 거네. 같이 하는 사람이 네. 지금 송은이 선배나 김수욱 선배님인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제 얘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해야 그런 게 조금씩 좀 어렵더라고요. 내 예를 들어줘야 시청자도 교감할 수 있는 그쵸. 것들이 많거든. 그러면 이제 예능 하지 말아야죠. 예능 하지 말아야죠. 에이, 그런 뜻이 그런 뜻으로 온 게 아니고 진짜 소를 키우는 건 어때? 천안 같은 데는 뭐지?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솔루션을 주는 거니까 그 얘기 하기가 싫으면 간단한 거야. 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할 필요 없는 계속 코미디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코미디 무대가 사실 이제 없어지고 없어졌잖아요. 제가 개콘을 하다 개콘이 없어져서 이제 좀 넓혀서 가야 되는데 뭐 예능이든 어떤... 아니 근데 네가 네 얘기를 하기 싫다며. 싫은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국민영수증에서도 거기서 이제 맡은 롤이 있는데 꽁트를 감히 해서 캐릭터를 좀 세게 해서 하는 역할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또 헷갈릴 거 봐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샷다마우스 샷다마우스 잘못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약은 약사에게, 절약은 영진에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차가 지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뭐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럴 때 이럴 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괴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꽁트 같으면은 아니 낯을 원래부터 그렇게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야? 좀 많이 가리는 편. 제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예를 들면은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를 때도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거죠. 스타일이 넌 너무 아저씨 같아 지금. 넌 너무 아저씨 같아 지금. 헤어스타일이라 이마가 그런 게 좀 그거 상담 좀 받아. 이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탁탁해서 좀 구교환 펌인데 이거. 구교환 펌인데 이거. 구교환? 구교환? 구교환 펌. 이건데 헤어스타일 이거. 아 이게 여기 이대. 잘했어. 진짜 잘했어. 사실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눈치를 조금 그래 눈치 많이 우리 눈치 많이 봐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 그거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꽁트 톤이 들어가거나 분장을 하거나 이러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좀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톤이 뭐 하면 여기서부터는 지른단 말이에요 뭐? 뭐? 뭐라는 사람이 그래? 근데 이제 맨 얼굴에 내 하면 어? 박용진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때부터 내가 되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약간 눈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KBS 조이에다가 얘기를 해서 더 괜찮은 다른 내 얘기, 친구를 내 얘기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 영수증이 더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고 저기 하니까 사실 이쪽이 마스터야. 네,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뭐... 조이를 너무 많이 해. 조이를 너무 많이 해서 조이를 정말 즐기시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즐기시네. 지분 있다는 얘기도 있어. 아, 또 해야죠 조이. 근데 이제 두 개로는 좀 부족하고 KBS 조이의 뼈를 묻도록. 영진이가 예전에 이제 개콘 할 때부터 보면은 사실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아, 잘하지. 머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정말 재능이 넘치고 하는데 마인드가 약간 배우 마인드가 좀 배우 마인드 배우 같은 느낌이야. 배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얘기하는 건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출산에 들어가면 막 그때부터 막 신들린 연기라고 이런 것처럼 영진이도 약간 배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고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너무 고민이 많으면 헛방을 날린다 이거지 나 정진도 알겠지만 초창기 1박 2일 때 초창기 1박 2일 때 매일 고민했어 누가 말하고 있으면 내가 이 얘기하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그 흘러갔다니까 괜히 이거 얘기해서 혼나는 거 아닐까? 호동 형이 뭐라 하는 거 아닐까? 괜히 흐름 끊는다고 그 생각하다가 벌써 거기는 끝나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더라고 근데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했더니 어쨌든 나도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서 혼이 나던 분위기를 끊던 내 얘기를 하고 오자라는 생각이 나중에 조금씩 생기더라고 좋아 그리고 나도 예능 모니터 되게 많이 했거든 나. 네. 1박 2일 하면서도 무한도전 엄청 많이 봤어 다 모니터를 했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공부가 되더라고 분명히 얼마 전에 그 무도 재방송을 보는데 우리 선녀가 나오더라고 너무 순수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예전에 8년 전에 아, 나를 얘기하니까 내가 그게 생각이 났어 그 내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그 옛날 그걸 보면 나도 가끔 보면 뭐 저런 얘기를 했어? 저때? 그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내가 봐도 그때에 비하면 조금 정제가 많이 됐지 나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하니까 헤어져 헤어지고 빨리 지금 헤어져 니네는 들어가 들어가 똥 싸지 말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알았나 그러니까 한번 나왔다 아,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아니 그리고 그냥 한번 불렀으니까 나와서 원래 내가 하는 톤 그대로 한 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 내 친구 애를 들어줘 그냥 네 얘기인데 다 애 드는 거 있잖아 내가 아는 경철이는 다 없는 인물이야 그렇게 애를 들어서 해 아, 일단 내 얘기보단 내 친구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 다 네 얘기인 거야 결국은 자, 이게 계속 앞으로 꾸준히 이제 예능에 여러 가지 하려면 아내랑은 어때? 아내한테는 할 얘기 다 해? 와이프 앞에서는 이제 거의 다 오픈이죠. 다 오픈하고 톤도 다르고 장난치는 것도 다르고 그치, 톤이죠.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앞으로 예능에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톤으로 하고 아내한테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해. 아내한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아내니까. 네. 그냥 지금까지는 일하다 만난 사람들한테는 내 어떤 속내를 내보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라면 네. 앞으로는 은희 누나나 뭐 숙이나 뭐 아내처럼 가까운 사람이 아니지만 자 들어와가지고 녹화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마인드 컨트롤로 진짜 이 사람들 내 친누나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가족한테 하는 얘기처럼 하면 훨씬 편해진다. 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지식이 조금 있어 보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네. 네. 사람을 네. 네. 그때 네. 그런 네. 그 똑같은 거야. 이 제작진도 똑같은 거야 다. 개그맨 박영진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어. 그래서 네가 뭐 할 게 없냐. 이게 결국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든 톤이 모든 톤이 다 이렇게 너는 그래 당분간은 톤을 바꿀 생각 다들 기대하는 게 이거니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소 얘가 소 키운 게 좀 몇 년 됐냐 그게 벌써 10년 넘었어. 10년 넘은 소를 아직도 그 소는 벌써 도축 당했지. 29살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저보고 장수하는 줄 알아요. 아니 아직도 살아계세요. 맨날 그 문장으로 다니까. 유행어 따로 있니? 속 말고요? 어. 너 아니야. 소 말고는 그렇죠. 그런 곳에 이제 빠져나와야 돼. 소를 바꿔 소만 뭐 양이나 말로 아니면 오리. 아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 있는 잘 어울리는 동물로 하나. 전기차는 누가 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기차는 누가 끌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는 누가 끌 거야 이렇게. 그렇지. 요즘 시대에 누가 할 거야. 충전은 누가 할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아까 네가 가면 어. 보자 우리 영진이의 이제 그 영진이 워낙에 재능이 많아서 그럼. 똑똑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 야, 뭐 이 끝에 걸 뽑은 거네? 나가는 문은 저쪽이다. 나가는 문은 저쪽이다. 이게 결론이야. 어디에? 저기? 나가는 문은 저쪽. 다른 거 뭐 꼭 여기서 해야 될 거나 뭐 그런 거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네, 매주 금요일 밤 9시 10분 그치. 국민 영수 증.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 네, 들어가. 알겠습니다. 들어가. 화이팅! 어,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누군가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건 와이프 빼고는 없었거든요. 저는 뭐 아버지나 형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한테만, 와. 와이프만 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털어놓고 듣고 얘기를 하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박영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이름? 네, 남겸주라고 합니다. 겸주? 네, 대학생 하고 대학생? 있어요. 대학생? 네. 너 어디서 왔니 지금? 저... 부산이요. 부산. 네. 무슨 고민 때문에 여기까지 왔노? 제가 이상한 남자가 많이 꼬여가지고 이상한 남자? 네,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명이 파브르예요? 네, 파브르예요. 곤충 그? 네, 곤충 수집가. 왜? 제가 벌레만 꼬인다고 파브르.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이상한 남자라는 거? 예를 들어 15살 때 학원을 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가 마음에 든다고 뭐 사귀게 되었어요. 한 50일 정도 사귀고 헤어졌는데 성격 차이로 그러고 그 친구들이 한 7명, 8명 정도 저한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어휴.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제가 거절도 못하고 둔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찔러본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좀 안 좋게 꼬였고요. 그러고 제가 학원을 갔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맨 뒷자리에 있었는데 자꾸 그 필기구가 없다고 빌려달래요. 그래서 여러 번 빌려주니까 한 세 번째 만났나? 얘기를 하다가 뭐 대충 사귀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러고 밖에서 한번 보기로 했는데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대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봤는데 이제 커플 옷 두 개랑 커플 팔찌 두 개랑 들고 와서 막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러길래 그냥 공부 때문에 아,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연락 안 하고. 원래 우리 겸주는 어릴 때부터 누구 얘기를 잘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인가 보지? 근데 지금은 많이 고쳐져서 이제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는 정도. 그래? 근데 어릴 때는 뭐 누가 그냥 뭐 이렇게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네. 뭐 내가 좀 만나자 그러면 무조건 만나고 거절 못하고 사귀자 그러면 그냥 사귀는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대학교를 이제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두 뭐 신음소리 그런 비트박스 그런 걸 들었는데 나보고 누나도 할 때 이런 소리 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쪽 무리랑은 안 봤고요. 그러고 이제 과에서 되게 잘생겼다? 이런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저랑 사주를 보러 가자고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만나려고 딱 나오는데 제가 그때 선배랑 약속이고 늦기 싫어서 양말도 안 신고 엄청 뛰어갔어요. 엄청 뛰어갔는데 이제 40분 늦는다 바로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오빠 제가 오빠랑 더 가까운 쪽으로 가겠다. 원래 서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포동까지 갔는데 제가 그때 용돈이 일주일에 5만 원이었어요. 차비 포함 다 해가지고. 근데 밥을 먹는데 밥이 2만 원 넘게 나왔는데 저보고 계산을 하라 해가지고 네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이 오빠가 사주 보러 가자 했는데 갑자기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을 갔는데 아 나 지금 감정 올랐어 너무 슬퍼 이러다가 나한테 뽀뽀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뽀뽀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 나 못하겠는데 하니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유흥업소 여자였어. 지금 너무 외로워. 네가 나 외로운 거 좀 풀어줘 이러면서 뽀뽀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뽀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하고 도망치듯이 나가더라고요. 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구나. 솔직히 그 오빠가 좀 마음에는 있었지? 잘생긴 오빠가. 그때는 저런 분이 나한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알아? 이제 이 얘기의 정답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 있어. 처음에 15살 때 누구랑 사귀었는데 네. 끝나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7명이 8명이 나한테 또 나랑 사귀자 그랬다. 나랑 사귀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너랑 끝나고 나서 뭐 걔가 이제 쟤는 뭐 내가 그냥 사귀자 그러면 사귀자 그랬더니 그냥 바로 사귀었다 이런 얘기를 그놈들이 듣자마자 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랬을 거야. 봐봐 다른 네 친구나 다른 애들 같은 반에 있는 쓱 이렇게 장난쳐봤는데 이런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못해. 근데 똑같은 장난을 겸주한테 쳤어. 근데 지금처럼 얘는 뭐야? 얘는 이거 이런 장난도 얘는 맥히는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보게 된다 이거야. 진짜 예쁜 애들한텐 고백도 못할 거면서 내가 만만하니까. 처음에 헤어진 걔가 이제 시작인 거지. 네. 그냥 못된 짓이지. 못된 행동이지.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거고 그다음에 네가 순하고 착하니까 네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치사한 짓이야. 치사한 짓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걔들이 너한테만 그랬겠어? 아니요. 5만 군데 다 그랬는데 너만 받아준 거야. 아, 받아준 네. 이해돼? 네. 그 잘생긴 오빠 네. 그놈 생각은 내가 너한테 만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100%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싫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버리잖아.
너 어플로도 만나냐? 아, 소개팅 어플로 한번 만난 적이 있긴 있어요. 어플로 만났다는 사람은 어땠는데? 일단 한번 봤는데 요트를 한 대 빌려가지고 막 비싼 양주 이런 걸 사가지고 소고기 구워주면서 제대로 날 잡았구나. 네, 막 양주에 칵테일 타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야무지고 준비성 철저하고 일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한 달에 1200을 번대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인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자기 뭐 앞으로 비전이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이분은 되게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사투리 쓰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천박해 보인다? 그리고 말 대답하지 마라. 첫날 봤는데? 아니요, 3일 사귀었는데. 3일 사귀었어? 심지어는? 요트에서 사귀 1일이야? 요트가 1일이야? 만난 당일날 사귀기로 했어? 네, 그분께서 되게 적극적이셔서 거절하긴... 봐봐. 네. 봐봐. 네.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소개팅 어플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만나놓고 첫날 그러니까 첫날 바로 사귀는 게 어딨어. 아무리 마음에 든다 네가 뭐 괜찮은 얘기를 하든 뭘 하든 뭐 비전이 보이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치. 일단은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지. 사귀자는 얘기를 하지 마. 첫날 만났는데 어떻게 사귀니?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루 첫날 만났을 때랑 둘째 날이랑 셋째 날이랑 다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을 알아본 다음에 그래. 진짜 사귀든 해야 돼. 네. 안 그러면 너 지금 이렇게 사람 잘 믿고 무슨 얘기에 다 혹하고 이러면은 연애만 연애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가 볼 때 잘못하면 사기도 엄청 당할 것 같아. 너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사기 많이 했지. 너 지금 이렇게 끝나서 다행인 거지. 네. 나중에 진짜 막 네가 다 받아주고 하다가 그래서 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야. 맞아. 무조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려. 꼭 네가 누구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좋아도 참고 바로 티내지만 계속 웃지 말고 인상 한번 써봐. 야 이 새끼 한번 해봐봐. 해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우리 지금 얼마 안 봤는데 우리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이 생활하고 이런 애들은 얼마나 이게 보이겠어. 쉽게 보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판단해서 강하게 좀 살아 알았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너도 해결 좀 시원하지? 아, 네. 그래 이거 하나 뽑아. 땅 이게 나오네. 저게 뭐야? 대음망덕. 저게 뭐야? 네가 웃고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줬더니 너한테 확심을 품고 너를 물으려고 그런다 이 얘기야. 앞으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도 바로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쭉 알아보고 근데 그 사람이 빨리 안 사귀면 난 너랑 못 사귀겠대. 그럼 만나지 말아야 돼. 그럼 걔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단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 오케이? 네. 파이팅. 그래. 들어가. 들어가. 감사합니다. 잘 가. 그래 인사도 그렇게까지. 안녕히 계세요. 살살 해도 돼.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내 단점을 저렇게 바르게 말해주시다니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다. 약간 나쁘게 비치어 보이더라도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소신 있게 말하는 게 되게 저는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걸을 거 잘 걸고 철벽을 세우고 연애를 좀 신중하게 해야지요.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제 시작. 지금 찍히고 있어. 이제 찍히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어. 서신현입니다. 몇 살? 35입니다. 저 지금 전기 자재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다니고. 예. 저는 고서진이요. 고서진. 네. 요리책 출판사에서 마케팅 하고 있어요. 둘이 커플? 예. 네. 결혼 아직 안 했고. 예. 네, 결혼 안 했고. 왜 왔어? 저 보살님. 저 보살님. 그 시작 전에. 어. 친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긴장해가지고. 많이 혼날 얘기가 됐구나. 뭐 방송 하기도 전에 이게 무슨 어 그래 방송 좀 많이 봐가지고 막 넌 오늘 여기 혼날라고 나온 거야 뭐 이혼해. 야, 네 뭔데? 야, 야구 강맹이 어. 너는 좋은 얘기 해주는 데는 많아. 그런데 가 그럼. 그런데 가야지. 그런데 가 그럼. 그런데 가야지. 혼내야 될 사람은 혼내야 돼.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돼야 되고 확실하게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넌 보니까 되게 많이 혼날 얘기 갖고 온다는데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남자친구가 너무 극단적인 당 중독이라서 그게 고민이라서 왔거든요. 네. 일단 뭐 하루 루틴을 먼저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과자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아침은 그럼 이것만 먹어? 밥은 안 먹어? 아침은 안 먹어요. 그리고 점심에 그냥 일상적으로 집밥 먹고요. 또 빵을 잔뜩 먹고 또 아이스크림도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먹고 빵은 어떤 빵을 먹어? 막 생크림 가득 든 빵 이런 거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 밥을 이미 먹었는데 오, 그거? 그러고서 또 막 복숭아도 막 과일도 좋아해가지고 당 중독이 당이 많구나. 뭐 당을 그리고 저녁은? 그러고 또 저녁은 또 라면 끓여 먹고 빙수나 아이스크림 또 먹고 싶다 그러고 어떤 과자 좋아하니? 초코송이나 초코송 초송 그다음에 그다음에 빼빼로 초코 아, 초코가 아, 초코 계열을 좋아하는구나. 과자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막 부셔서 막 우유에 말아 먹어요. 과자를? 네. 우리 때 우유에 말아 먹는 건 뻔했는데 인디안밥 초콩. 뻔했는데 세대가 많이 변했죠. 초콩. 인디안밥 갑자기 생각. 최고의 베스트가 인디안밥이랑 초콩이야. 그럼 여자친구가 상대적으로 입맛이 없지 않아? 너는 단 걸 안 먹는구나. 아, 너는 또 비건이야? 아니, 반 정도는 반 비건인데 반 비건? 그 채식주의자라는 얘기 아니야? 네 반 이제 친구들이나 뭐 남자친구랑 그런 걸 고기 같은 걸 먹어야 될 때 같이 먹는데 고기 같은 걸 먹어야 될 때 같이 먹는데 혼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야 반비 반비 좀 미안한데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그럼 아니, 무슨 채식 그러니까 보통 반 정도 비건 한다는 거는 뭐 계란 생선 정도, 그 정도만 네. 하는 사람 고기를 먹으면 채식에 채자도 끊으면 안 돼. 야채를 좋아하는 네, 거야. 건강한 식단을 좋아하는데 이제 건강한 거 위주로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저 남친은 전혀 반대 입맛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편식도 엄청 심해가지고 뭐 고기도 구운 고기는 먹는데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고 입맛이 특이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막 그렇게까지 살벌하진 않거든? 왜냐면 진짜 나 살벌하게 먹는 줄 알아. 얘가 아까 처음부터 뭐 너무 혼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초콜릿을 욕조에 받아놔야 되거든. 너는 그 정도 아니잖아. 음료수도 먹니? 네. 뭐 콜라? 콜라도 좋아해요. 아, 콜라도 좋아하고. 네. 마시는 거는 하루에 몇 개 먹어? 다섯 개? 대여섯 개? 네. 대여섯 개. 그거에 좀 내가 볼 때 지금 콜라 단 음료 대여섯 개가 사실은 더 좀 위험하거든. 위험하지. 근데 사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긴 뭐한데 옆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루에 한 통씩 먹어. 내가 치크린데 내 유일한 낙이 그거야. 오해주지. 나도
탄산음료 먹고 나도 초코바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 근데 나는 매일은 그렇게 못 먹었지. 매일 그렇게는 못 먹어 사람이. 근데 매일 먹으니까 35인데 지금부터 건강을 좀 이 정도까지 건강검진 해봤어? 네. 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 아직은 뭐 사실... 젊으니까. 당이 있어 지금 근데? 당 없어요. 당도 없고 그러면은 너 운동은 좀 하니? 운동 안 해요. 운동 안 하고 체질이구나 완전히. 기초대사량이 뭐 높던가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당 중독인데 살은 안 쪘네. 네, 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찌는데 그래서 더 먹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한번 지가 스스로 어디가 한번 아파봐야 돼. 제가 그런 말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파봐야 되고. 진짜. 왜냐면 지금 왜 건강검진에 아무것도 안 나오냐면 아직은 네 체력과 몸의 젊음이 그걸 다 커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마 3년 안에 38대부터 이제 슬슬 이상을 느껴. 단 거를 조금 땡기고 이럴 때 한 번 정도 먹는 거는 괜찮은데 아침, 점심, 저녁을 주구장창 분명히 데미지 와. 단 거만 먹으면 틀림없이 몸에 이상이 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먹어왔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면 아니 이제 이상이 온다고.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안. 왜냐면 이것도 우리 경험이야. 우린 다 지나왔잖아. 나는 평생 운동하고 나는 한 번 어디가 다쳐도 난 진짜 금방이 나. 회복력은 진짜 짱이야. 난 인정을 받았어. 발목을 한 번 돌아가잖아. 다른 사람들은 한 달씩 쉬어. 시합을 못 나. 나는 진짜 한 이틀 있으면 툭툭 치고 또 뛸렘 뛰어. 아니 그렇게 내가 튼튼했어. 근데 은퇴할 때쯤부터 자꾸 아파. 그치. 회복력 떨어지고. 맞아. 맞아. 내 몸이 30대 후반부터는 뭔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몸이 아니었단 말이야. 너도 그때가 와. 근데 맞아, 정확해. 나도 내가 평생 맥주 좋아하고 막 마실 줄 알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 가장 힘든 건 그 좋아하는 것들을 입에 못 대는 게 제일 힘들어. 여기 통풍 때문에. 통풍 오고 당도 또 출발선이 있으니까 너 이거 야 35대 진짜 흙이랑 쇠 이런 거 빼고 다 먹었던 것 같다 내가 진짜. 야 괜찮을 줄 알았지. 나는 진짜 얘기했잖아 막 날아다닐 줄 알았다니까. 나는 내가 날개가 없다 뿐이지 그냥 살짝 뛰면 날릴 줄 알았어. 걷기도 힘들었지. 걷기도 알아?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그렇게 잘 드셨으면 가만히 있어봐. 야 남의 말 안 듣는 스타일이지? 남의 말 안 듣는 스타일이지? 맞아요. 고집 세게 생겼어, 너 벌써. 처음부터 와가지고 나한테 뭐 헛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고. 잘 들어. 너 서진이랑 뭐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너 돈 많아? 돈 많아? 아니요. 좋아하는 거 많아? 아니요. 그러면 너 네 목표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서진이하고 행복하게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게 목표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야지. 네. 일을 열심히 하려도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 앞으로 계속 40대도 꾸준히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려면 그런 의지는 좀 보여줘야 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뭐 자제고 뭐 인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 몰라 뭐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꼴을 단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본 적이 없어. 그럼 몸이 건강할 때 관리해야 돼. 맞아.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한대. 나도 먹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과하다라고 느끼면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니 돼지바 다섯 개 먹었으면 그러니까요, 하루는 좀 하나 먹고 뭐 그런 거를 조금 맞아. 뽑아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보자. 신현이가 단 걸 너무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걱정하고 결혼할 사이인데 출발. 야 자자자 너 봐봐.
나오지? 너 다 나오는 거야. 이거 여자친구 다 떠나갈 수 있어. 아니, 건강 떠나가고 다. 네 건강 일보 직전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진짜. 딱 지금 이대로 가면 무슨 신호가 온다. 맞아. 너 이거 디귿디귿디귿 뭔지 알아? 달달달이야 달달달. 달달달 알지? 다 너 웃기지 않냐? 그러니까 좋은 게 되게 신기해. 많아. 진짜 신기해. 근데 이건 네 인생에 대한 얘기기도 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하면서 살 수 없어. 적절한 자제, 인내가 그게 동반이 돼야 어떤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오케이? 네. 화이팅! 네. 그래, 친절했니? 네. 그래, 가서 얘기해.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난 거야? 행복하고 알았지? 그래, 어, 잘해주고. 잘 가.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살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진 않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본인들 경험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줄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뭐 세 개 먹을 거 뭐 두 한 개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단 음식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모습 보여주는 남자친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응. 누워 앉아. 들어와. 예? 안녕. 앉아. 어. 자, 이름. 홍대성이요. 대성. 이제 올해 40입니다. 올해 40 됐고. 뭐해? 거제도에서 알로에 농사 짓습니다. 거제도. 알로에. 이거 오는 길에 제가 이거. 오, 야. 알로에 저희. 키워서. 오, 아 이거 마시는 거야 그냥? 네, 그냥 드링크. 크, 우리 젊은이가. 자, 무슨 일로? 제 지금 솔로인데요. 어디 가야지 좀 여자를 만나고 좀 이제 그래. 예. 어디 가야지 네. 여자를 만나냐고? 네. 무슨 쓸거야? 그게 그렇. 너 지금까지 여자 몇 명하고 사귀어봤니? 사귀다기보다는 사귄 건 없는 것 같은데. 사귄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만 했구나. 한 번도. 한 번도 그럼 모태 솔로야?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그 좀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는 연애보다는 일만 하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일 하다가 또 뭐 대출 해가지고 또 생활하고 그 빚을 이제 이게 빚을 갚으려고 대출을 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는 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성아 지금 어때 이제? 지금 이제 아버지도 뭐 이제 웬만큼 이제 생활 다 하시고 이제 뭐 빚도 좀 줄여서 많이 갚아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살. 그 이제 뭐 지금 연애에도 관심이 네, 있어지고 관심이 생기고 결혼할 만한 뭐 지금 준비는 좀 했어? 나이가 40인데? 아니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형편이 살살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면 다시 와. 준비되면 다시 와. 응? 개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뭘 누굴 만나. 대성이 나이 연애로만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연애 네. 뭐 손도 보고 소개팅도 좀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게 소개팅이 스무 살 초반에 한 친구가 한번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첫 데이트해가지고 딱 갔는데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대체 통영으로 가가지고 그 하필이면 그 봉기 또 그 친구 그 마이라 마이무 따위가 그래 그게 이제 장동건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게 나오니까 없더라고요. 나오니까 없더라고요. 가표. 그러고 그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를 서로 좋아해가지고 만나다가 얘가 이제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우리 만날 때는 그때는 정식으로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한 10년도 더 됐는데 지금도 지갑에 있거든요, 그게. 그러고 몇 년 뒤에 길을 가는데 벌써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벌써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갔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걔가 걘 거예요. 알바생. 네. 그건 이제 날아간 거죠. 미쳐버렸겠네 그날 잠도 못 자고. 그 뒷날 나는 미쳤죠. 그럼 걔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나 싶은 거죠. 쟤가 미쳤나. 걔는 아무 생각 없었을 거고 이미 3년 전화서 걔는 딴 사람 만나서 잘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너 혼자만의 걱정이고. 두 번째 연인이 그렇게 날아갔고. 네. 또 있어? 그 이후에 직장을 다니다가 같은 직장 다니는데 얘하고 눈이 맞았어요. 마음이 잘 맞은 거야. 근데 얘도 또 이제 아이가 나갔어요. 그 뒤에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났는데 만난 게 처음에 자기가 만나줘 전화가 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라 이래가지고 갔더니 아이 거기 저 다단계 그 하는데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좋아해서 전화를 아니야 전혀 전혀 안 좋아했어. 그렇죠. 근데 거제도에서 걔가 이제 우리 동네 병원에 옆에 약국이 약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단계했던 그분이? 예. 네. 어떻게 약사가 어떻게 됐어? 약사가 됐어 또? 약사가 아니었는데 약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랬죠. 그런데 오히려 걔는 조금 더 친근하게 지냈었고 지금도 약국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라졌다니까요, 그게. 아, 약국도 사라졌다고 또? 아니 걔가 또 사라졌죠. 약국을 안 하고? 네. 그 걔도 잊어. 그러고 또? 또? 아, 이게 지금. 그건 이제 제가 노래를 이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디션 같은 데 한 번씩 나가보기로 했거든요. 오, 대성이? 오. 그래. 하여튼 그렇게 그거 하려고 노래 연습하러 다니는데 마치고요. 편의점에 가서 이제 그 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물을. 그 한 석 달, 넉 달 그렇게 다니는데 그때마다 그 가는 시간에 걔 아르바이트가 있었 거예요. 거기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들었구나. 근데 제가 너무 소심해서요. 이제 말을 잘 못 붙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 얘기하면은. 나중에 말을 꺼내려더니 또 그만두고 없더라고요. 야 그러면 대성아 나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냐? 네. 네가 노래를 한다고 해서 오디션을 봤다는 게 한 소절만 들어보자. 아니 그냥 뭐 편하잖아. 네 그냥 꿈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딱 생각나는 거냐 아무거나. 또 너 이게 매력이 어필이 돼서 너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인생은. 마이크 들면 이러는데. 아니 마이크 들고 하지 마. 그냥 거기서 그냥 편하게 진짜 문득 생각나는 노래 한 소절만. 이게 시키면 또 안 돼. 아무 소절만 해봐 그냥 편안하게. 연습하긴 했는데 해보세요. 생으로요. 생으로 해야지 그러면. 방송 사고 날 것 같은데요. 야 미안한데. 네가 없는 이런 거야.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도 네가 이런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너한테 호감을 느꼈다가도 그냥 잊어버릴 거야. 할 그래만, 거면 그냥 해. 아무 얘기하지 말고. 아 이게 그치 노래라도 있으면 좀 부를게. 자 부를게. 자 몇 번 얘기해 형이. 어? 그냥 한 소절 하는 거 한 소절 딱. 보이나요 그대 아직인가요 나의 마음이 그대에게 가서 닿지 않나요? 오늘도 난 그대만 보고 있는데 그대 눈길은 언제나 나 아닌 다른 곳만 보네요. 잘했어. 잘했어. 자신감 갖고 해.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이제 누굴 만나고 싶은데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그냥 좀
저보다 더 활달하고 활달하고 예. 또 그 좀 착하고 이제 좀 검소 뭐 그렇게 검소하진 않아도 그 검소 좀 검소하고 착해가지고 자 말할 때 일단 여기서 잘 들어 첫 번째 문제 말할 때 자꾸 여기 만지지 마 어디 예. 무슨 얘기냐면 말할 때 지금 스스로 쑥스러우니까 귀를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목을 만지고 계속 뭘 어디 만지면서 자꾸 얘기한단 네. 말이야. 되게 별로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사람이 그 자세에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 눈을 밑으로 깔고 불안하면서 귀를 만지면 이거 봐 또 만져. 이거 봐 또 만져. 그치? 아니 많이 세게 끌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만지라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말투도 조금 더 자신이 있는 말투로 근데 지금 우리 대성이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자신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더 자세를 바로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근데 이게 그게 자신감 같은 거는 좀 낯선 환경에 이게 낯선 많이 가린 것도 있고요. 네가 원래 그렇다며. 네. 원래 네 성격이 소심하고 여자한테 말을 못 걸고 한다며. 이제 그는 만약에 여자의 말을 못 건다는 거는 만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쪽에는 다 그게 이게, 없다는 거죠. 예, 다 이모들, 아저씨들 네. 막 자. 이러니까 이제 만나고 싶어도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너 이모님들 많다 그랬잖아 그 이모님들이 너 대성이 너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너 가만히 놔뒀겠니? 사돈의 팔촌이라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너 소개시켜주려고 앞장섰을걸? 네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질 않는데 누가 너한테 매력을 느끼겠어 그지? 근데 제 지금 상황이 어쩌냐면 일이라는 게 보면은 퇴근해 와서 누구 뭐 같은 직장이든 어디 뭐 커피를 한잔 하러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이 말을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하는 게 농사일이다 보니까 작업고 막 흙을 묻히고 일을 해요 이게 다 보통 직장인들하고 달라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대성이는 자기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성이 없다는 거야 거제도에도 그렇고 준비는 안 돼 있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 지금 그렇고요 이제 만나고 싶어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았다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상황은 자 그러니까 말 걸 수 있고 뭐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몇십 분간 쭉 보면서 느낀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빨리 누구를 만나서 이거보다도 일단 네 스스로를 개발해서 네가 더 호감이 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소개팅도 받을 걸 막 네가 소개팅을 받을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좀 안 맞는 게요 저희 또래 친구들이 연애를 다 안 하고요 첫째 둘째 애들이 다 술고래예요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애들이 솔로예요 그러니까 소개팅 네가... 받을 친구가 없어요 자 어필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내가 볼 때 가장 누구를 못 만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사람을 만나는 건 우리가 뭐 결혼정보회사도 있고 그렇지 많지 여러 가지 있어 네. 그지? 네. 그럼 너한테 맞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누구를 만나는 거를 목표로 둘 게 아니라 냉정하게 내 스스로를 판단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고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스스로 계속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네가 굳이 안 찾아도 누가 너한테 먼저 호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라는 건 알겠어요 주말엔 뭐해? 낚시, 등산
미안한데 그러면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누구 만나서 결혼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거야? 낚시 등산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 낚시 등산인보다도 더 중요한 걸 해야지 이 사람아. 어디 가서 시간을 줄이고 어디 가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가 뭘 자꾸 어디 가서 통기타도 조금 배우긴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 이제부터. 자 낚시하고 등산 가서 누구를 만나냐? 물고기랑 멧돼지 만나겠지. 예. 그지. 예. 멧돼지. 거기서 누굴 만나? 그럼 네가 시간을 누굴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제가 안 만드는 것도 있지. 그렇죠. 제가 안 만드는 것도 있지. 주말에 거제도에서 낚시하고 등산하는 게 아니라 통영도 가보고 부산도 뭐 한번 나가보고 본인이 스스로 넓혀봐 견문을. 그런 게 노력이야. 그런 게 노력인 거야. 그동안 일만 했으면 이제부터 내가 찾아 나서야지. 그러다 보서 만나는 사람과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예. 연예인 사내는 해결책이 없어. 본인만이 제일 잘하는 거야. 됐어. 여봐봐, 너 안 되는 이유가 아이. 있잖아. 이유가 아이. 있잖아. 이해돼? 근데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깨질 게 없는데. 이제 붙으려고 하는 거다고. 예. 이건 네 눈에 깨지려고 보이는 거지만 붙으려고 하는 것 수도 있잖아. 오케이? 네. 화이팅. 잘 되길 바랄게. 예, 감사합니다. 그래. 예. 너무 거제도 밖에 안 나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앞으로는 뭐 부산도 가보고 통영도 가보고 그렇게 하고 싶네요. 짝이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상처 안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예, 그런 남자입니다. 주변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홍대성.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solo 탈출. 2021 보살탱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여름 솔로 탈출에 실패해 좌절했던 당신, 아직도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당신, 지금 바로 보살팅에 지원하세요. 당신의 깡부를 찾아드립니다. 내가 지금 뭘 알았지? 뭐해? 란제리 쪽으로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오래 가질 못해요. 연애를 못해요? 마지막 연애가 저한테 충격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사귀고 싶다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썼어요. 계속 연락이 와서 받아줬는데 연락을 하면서 한 거예요. 네 인생 최고의 행운. 그때 헤어진 게.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희귀병이에요. 30만 명분의 1. 시기를 안 지키고 이랬을 경우에는. 수명이 짧아지죠. 크면서 식이도 안 되고 어쩔 땐 혼자 가서 먹을 때도 있고. 걱정되진 않아? 사람인 지라 살아야지. 살아있어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야.